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나눴었고, 그러니까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눴었지. 근데 요즘은 뭐 온도랑 온도의 뭐 그런 개념들이 있어. 근데 원래의 이제 의미는 이제 자기 인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것을 이제 오리지널로 이제 추구하는 자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요즘에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뮤지션들도 오버그라운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뭐 뚝심 있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언니 잠깐 3인자를 해결해 줘요. 근데 뭐 그렇게 나누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저는 형님 그 가사 쓰는 게 있잖아요. 대중성 있는 그 가사. 아, 그게 진짜 대단해요.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어떤 가사 어떤 가사? 그 도비지 그 뭐지 예전에 그 진짜 오래 노래인데 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그 뭐였지? 그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사람들 아 이거 그 배치기들? 아 배치기랑 그 내렸던 뜬뜬뜬뜬뜬뜬 슬래퍼 사운드 슬래퍼 사운드 그거 아 그거 야 시청자도 못 맞출 정도로 아니, 진짜 모르는 거야. 그 노래 뭐였죠? 웬만하면 다 맞추긴 해. 그 진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아 베리 댄스 데이 베르덴 예스터데이. 베르덴 예스터데이. 와 나 저 진짜 그 가사 보고 와 형 진짜 그 진짜 가사 자체를 진짜 귀에 싹싹 박혀 대중성 있게 쓰는구나. 아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대중성 있게 봐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뭐 많은 거고. 근데 형님도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결혼한지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 결혼했고 그 아기도 있고. 아니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됩니까? 그 형님 앨범 중에 막 이제 그 MB 클럽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MB 클럽. 예. 막 그 뭐 실화지 실화. 막 그것 때문에 막 부부싸움 나고. 아 아니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 다 이해해 주시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훨씬 전이었고 와이프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뭐 한때 뭐 했던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양일본가 이런 거 다 진짜야. 안양일본가? 거의 다 앨범 만든데 실화를 받고 다 실화고. 와. 그다음에 안양일본가 같은 경우는 뭐 다시 꺼내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그 내용은 이제 내가 그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서 내용으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와. 쓴 내용이야. 근데 진짜 나도 생각하는 게 가사는 진정성 있게 써요. 맞지 않습니까? 아 근데 뭐 다들 진정성 있게 쓰니까. 근데 구라로 쓰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없는 거 막 지어내면 막 넌 난 멋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쩌다. 예? 근데 그 가사가 뭐였지? 홍대는 나의 런웨이, 내 차는 레인지로버. 니네가 이걸 모른다면 다 호갱. 아 진정성 있어. 상현이 형 잠깐 화장실 갔어요. 근데 진짜 스나이퍼 형 실물이 많아요. 피부가 진짜. 막 지금 진짜 무슨 나 생각으로. 형 요즘에 되게 착하게 사니까. 아, 어제 인사 진짜. 확실히 결혼하고 나면 많이 있기나요? 아, 저 친구는 안 봤네. 아, 근데 결혼하면 확실히 좋아. 훨씬 좋아. 일단 뮤지션들은 외로움이 기본이 있어 마음속에.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아무리 밖에서 네. 집에 들어가면 뭐지. 약간 왜냐면 이제 곧 세상을 겉돌기 시작하는 게 뮤지션의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딱 하는 순간 그 마음의 안정도 확실히 생기고.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애기가 또 좋아서. 애기한테 랩도 해주시고. 아니 뭐 그러지는 않는데. 아 왜냐면은 원래 힙합 하시는 분들은 새로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타이 뭐 그 뭐 조나단인가 그 친구는 막 진짜 어린데 랩도 하고 막 그러잖아. 아 근데 애기한테 어떻게 랩을 들려줘. 말도 안 되는 양반은. 아니 근데 그런 들려줄 수는 있지. 아 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맞는 말 했니? 맞는 말 했네요. 형님이 놀래는 이게 콧대가 괜찮아. 네. 원래는 이제 형님 근데 형님 앨범 중에서 진짜 저기요 소주 하나만 주세요. 창현이 형 어디 갔지? 버퍼가 너무 심하다는데? 버퍼 아 오늘 형님 앨범 중에서 진짜 이제 명예 앨범
명곡이다 생각하는 거. 아, 나는 개인적으로 마법의 다 좋아하는데 아, 디테일러 나는 일집을 좋아해. 일집. 예? 일집. 일집 어떤 거? 일집의 그러니까 일집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색깔을 좋아해. 왜냐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 60만 원짜리 악기 아. 그 티알렉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노가다 떼어서 그 악기를 사가지고 그거 하나로 다 만든 앨범이거든. 아, 진짜 리얼 힙합이었네요 그때는. 내가. 아니 뭐 그런 게 리얼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없으니까 네. 뭐 있으면 다른 거 썼겠지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한 건데 그 앨범을 좀 좋아해. 근데, 왜냐면 개고생도 많이 했고. 아, 시청자분들이. 일집 망했다는데. 야, 뭔 소리야 아, 지금 일집 개명반이라고 지금. 야, 명반이라 난리 났는데. 내 앨범 중에서 일집이 가장 잘 됐어. 아 진짜요? 오, 모르는 분이었네. 일집과 사집이 가장 잘 됐지. 아 일집이랑 사집. 와 진짜 나는 우리 사이퍼 형님 BK 중학교. 아, 나는 그건 진짜. 어. 여러분은 다 알지 우리 세대는. 중학교 때 들었어? 디케이럽. 아 그러면 형님 요즘에는 이제 앨범 작업이 왜 좀... 아 근데 보고 너무 심하다. 아 이 형 뭐 떠나가서 우리가 아 이거 좀 심한 거예요 계속? 네 보고 지금 너무 심... 볼 수 없을 정도 막 5초마다 한 번씩 보고 되네?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최근형 오기 전까지 고기 세팅을 많이 좀 빠르게 좀 해서 부탁드려서 세팅을 하고 네 조금 이따 이제 형님과 이제 좀 진솔한 나오는 걸로 어 여기 근데 분위기가 어 좋은데? 맞습니까? 힐링 캠프 같은. 힐링. 우리 노린거나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있어. 아 근데 이거 창현이한테 전화하면은 또 이거 이게 어질까 걱정돼가지고 이거 아, 오겠지 뭐 거니까. 오겠지. 랩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친구가 아니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다시 보고 있어. 자기팔 채팅 어떻게 올라 막 오 거리면서 혼자 막 전율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오늘 랩을 읽고 아까 제가 이제 갔던 거 만약 그 쇼미 나갔다 그게 심사위원때 바로 합격입니까? 아 떨어지 아 지금 계속 붙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최선인데 근데 나는 그게 있어.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아 뭐 자고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내내 시킬 수 있거든 시간만 되면. 근데 그럼 다 돼. 안 되는 거 없어. 다 여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 아니야 어쨌든. 약간 형님께서 저희 이게 카메라 꺼졌을 때 장난반 진단반으로 좀 약간 뭐 안 되면 패서 가르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버퍼가 너무 심해. 어, 알아. 진짜 패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 그냥 예전 시절에 진짜 뭐 랩 뭐 가르치는 친구들 사실 예전에 그 우리 스나이프 사운드 붓다베비 하고 그럴 때 배치기 아웃사이드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음악 때문에 막 패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아. 단 이제 그런 건 있었지 선후배 간에 뭐 예의가 없거나 아 선후배 그게 뭐 그랬을 때는 다 때렸던 거. 아, 그냥 막 내가 내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혼을 냈던 거. 아, 빠따지도 하고 그럽니까? 아, 그런 거는 빠따를. 빠따대기 이런 거. 남자는 바로 주먹이지요. 아, 그래. 그럼. 아, 근데 막 힙합에도 막 디스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치. 토니 너 뭐 디스 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난 많이 당했지. 예. 난 많이 당했고.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와닿는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디지도 나 디스했었고 아 디지가 그분이시가 타이거 JK 쪽에 계신 분이 디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뭐 그 친구랑도 지금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어... 또 나 디스한 사람 또 누구 있지? 뭐 언더에도 너무 많은데 이제 신경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막 진짜 막 완전 아마추어는 뭐 디스하면 아 그냥 뭐 하네 뭐 막 이렇게 하고 넘기죠 근데 뭐 신경이 안 쓰이지 일단은 그리고 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 디스 했는데도 디스 한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한 3년 후에 한다든지 아. 그래서 막 이런 경우 있잖아 뭐 만났는데 그 날 디스한지 몰라가지고 아. 아.
씨 이러면서 막 다 이렇게 지냈는데 마티스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쇠가더라고. 그러면 디스했어? 왜? 예, 방송 중에 프리스타일로. 왜? 왜? 아니야 좀 까불길래. 그좀 이제 그런 건 좋은 분 아니에요 리스펙. 예? 아닙니까 형님? 너도 까불잖아 임마.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디스래 막 까대리고 막 이런 거 막 받아 안 받아 싫어하더라고요. 그니까 누가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나요? 예? 찾아오면 어떡하나요? 저는 집을 주소로 공개해요. 이 친구는 내비게이션 어플에 철구 수교료라고 찍으면 집 주소가 나와요. 실제로 지금 방송하고 있네요. 아니 그럼 형님 이런 건 없습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약간 메이저 래퍼들 사이에서 디스를 하면 좀 이슈가 되잖아요. 최근에 뭐 컨트롤 비트도 그런 거 있듯이 좀 일부러 친한 분들끼리 약간 주작을 약간 그 아, 이 양말이지, 힙합. 아, 근데, 예.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일부러 그냥 우리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디스를 하자. 그런 게 필요하지. 너랑 나랑 한번 디스를 하자. 오. 그리고 6개월간 진짜 디스 하자. 아, 6개월을요?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서 정리를 하자. 아. 이런 얘기는 있었지.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형님보다 못 나갔었다. 그 형이 나보다 더 잘 나갔었어. 아 그래요? 근데 여기 하나 힌트가 나온 게 형이 뭐 잘 나간다. 그러니까 38 이상의 래퍼. 그치. 잘 잡았어. 혹시 원선님?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선 형님 내 제일 좋아하죠.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원선 형님이랑 나랑은 예전에 독보이즈라고 그 같은 풀이었어. 아, 타이거 JK. 아, 자꾸 웃지 마. 그래, 이런 거 여기까지. 형님 요즘에 진짜 래퍼들 많잖아요. 아, 형님이 보시기에 뭐, 아 요즘 참 이 친구 잘하는 것 같다 하는 뭐 친구 있습니까? 좀 이 친구 예. 구독 드리는 래퍼?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너무 많고 좀 뭐랄까. 지금 뭐 너무 다 평준화 됐지 뭐 기본 실력이 예전에는 뭐 들쳐날쑥했다면은 요즘에는 평균 뭐 한 60-70% 80%까지는 다 잘하는 것 같아. 거의 다. 뭐 지금 채팅창에 뭐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지코, 도끼, 뭐 다 잘하지 다. 유노 다 잘하지. 예. 뭐 강계리 씨 막 많이 나오네요. 예. 계리 형 좋아하지. 계리 형은 좀 가사에서 다르지 뭔가. 아, 게리가 형이에요? 어, 형이죠. 그, 저희가 아는 런님의 강게리님. 게리 형님. 근데 게리 형님 가사 진짜 좋아. 이게 동안은 좋아. 형이 너무 많아 보이냐? 아, 네, 그건 아닌데, 약간 형님은 약간, 그 원래 좀 약간 저희가 말하는 형님 약간 갱스터 약간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야, 게리 형이 더 잘 싸워. 아, 진짜요? 그럼. 아, 근데 원래 그분 그거 있잖아요. 뭐, 유단자 막 이런 거, 예. 게리 형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형이 77이지. 그러면 몇 살? 나보다 2살 많지. 40살. 근데 이런 게 런닝맨에 나오시니까 왠지 그냥 좀 예능에 나오시니까 어리게 봤나 보다 우리가. 2002년도에 나랑 같이 데뷔했으니까 리쌍 형들이. 예. 같이 뭐 무대도 하고 했지. 형님 그 지금 스나이퍼 사운드라고 기획사 하시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누구 있습니까? 저희가 알만한 사람? 지금 뭐 형이 일단 많은 재정비를 좀 하고 있고. 예. 일단 최근에 그 내 1집 앨범 같이 하던 나랑. 예. 1집을 내가 제작해줬다. 아, 키네틱 블로우라고 있어. 키네틱 블로우요?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아. 비도승을 하고 그 친구나 요번에 이제 같이 뭐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앨범 나. 송래퍼 얘기도 나오는데. 송래퍼 일단 두 명밖에 없어. 우리. 그럼 죄송한데 저 거기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니 잘하고 있잖아. 형님 그러면 그분들이 잘합니까? 철구가 잘합니까? 아이씨. 아니 철구는 자꾸 자기가 그래도 약간 아이씨. 래퍼들 사이에서 좀 약간 중간 이상을 간다고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철구가 예. 잘하지. 형님. 내 이런 잡법 좋아하나. 힙합은 실력이 없어요. 네? 실력 뭐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형님. 야,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돼. 형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다, VJ도 다 이제 기준이 있잖아. 잘하는 사람, 네. 못하는 사람. 근데 무조건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네. 아, 그건 맞습니다, 형님. 그럼. 예, 맞습니다. 혹시 식사하실 분 공깃밥. 공깃밥. 아, 저요. 둘.
사장님 저희 공깃밥 네 개만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잘하면 비트가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내 느낌에. 네. 혹시나 뭐 아직 정해진 게 아니더라도 어떤 비트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혹시나 바뀐다면 일단은 뭐 철구도 트랩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 트랩 비트가 좋을 것 같아요. 트랩 비트가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연결, 고리 뭐 이런 그게 너희들한테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사 정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봤죠. 트랙 정도는 다 트랙 좀 정리해 놓고 그 위에다가 묻혀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소주는 고기가 구워지고 이제 살 할 때 이제 식혀가지고 식혀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트랙. 지금 걸면 안 되냐? 그럼 사장님. 저기 소주 하나 주세요. 저희 그럼 뭐 아무거나 주세요. 그럼 맥주도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아니 술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시는 근데 뭐 많이 먹지는 않고 조금씩 힘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아 맥주를 좋아해 아니 무슨 약간 평상시에 음악 안 하실 때 뭐 취미생활이라든가 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냥 형님은 음악과 뭔가 막 지하세계에서 막 진짜 예? 막 시각도 막 이럴 것 같고 약간 일을 이지라 사실 그렇거든요 저희가 뺄 수 있는 뭐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대마초는 안 하니까 근데 요즘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하고 손에 보니까 여기에 굳은 살이 다 잡히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희 10분 걸겠습니다 또 버퍼 걸린다는데? 버퍼 없는데? 너 그랬어? 아니 채팅창은 그래가지고 버퍼 없는데? 어 그래? 버퍼 걸려 10분 걸어 너 먹니? 아 저 먹을 수 있습니다 야 형님 저희가 먼저 그러니까 형님 잔을 하자 제가 여기 오늘 또 MC 스나이퍼 형님 술 한잔 하겠습니다 소주잔 하나 창현이 형 지금 장비 때문에 지금 밥도 먹고 그냥 저희가 핸드폰으로는 이게 안 나오나요? 빈도가? 저희 조금 걸었다 그랬는데 19분 잠시만 걸렸어 걸렸어 예. 평소 운동 많이 했는데 예. 예. 다 같이 예. 형 형도 있다. 너 너무 바쁘다. 저 이거 카메라가 지금 버퍼링이 걸리면 나 진짜 힘들어서. 네, 첫 잔은 형님 원샷 하겠습니다. 진짜 너 근데 적응이 안 돼. 이상도 정확히 안 되고 이게 뭐 뭐가 뭔지 모르겠어. 형님, 형님도 막 신한 래퍼도 있잖아요. 진짜 신한 래퍼. 할 때 되게 많았는데 예. 그 앨범 작업이 이제 들어가거나 이러면 좀 관계를 많이 끊는 편이야. 왜요? 내가 좀 많이 안 만나는 거를 지향.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유득되면 그만 제가 바꾼 겁니까? 약간 말아지는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득이 되면 만나고 안 되면 안 만난다. 안 돼. 뭐 가끔 그러면은 술자리라든가 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요즘 지나고 있는 래퍼분 뭐 이렇게 좀 있다면. 아 요즘은 이제 힙합의 민족 TV랑 같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치타님 계시고. 치딘. 네, 뭐 딘딘. 아 딘딘은 별로야. 딘딘 별로야. 전화. 그리고 그 뭐야 산이님. 뭐? 그죠. 나 저는 솔직히 진짜 객관적인 보다는 우리 에듀 스나이퍼 형. 당연하죠. 아 비빌 언덕이야? 산이 좋아해 근데. 네, 저희도 좋아는 합니다. 산이 형님이랑 이분이랑 친하십니다. 산이 형님이 여기 방송에 나오세요. 네. 친하잖아요 형. 형 맨날 산이랑 친하다고 막. 나 지금 맨날 잘하잖아요. 폰으로 켜야 될 것 같아. 아, 폰으로 키자, 폰으로. 버퍼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니까. 네, 삼각대가 있죠,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여러분들 폰으로 방금. 폰으로 바로 켭니다. 저기 오빠 갈게. 야, 여기가 강남 1층인데 오히려 치다 버퍼가 걸리네, 신기하게. 그러니까. 잠깐만, 잡아줘. 야,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 먹어. 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어. 네. 많이 들어.
홍경련 많이 출연했던데. 어떤 거요? 뭐 이렇게 뒤져보니까 야 아. 홍경련? 그분도 출연하셨어요. 홍경련 아세요? 아, 나는 잘 모르지. 아, 아 근데 방송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 그분이 한 번만 내 방송에 좀 나 좀 출연하면 안 되냐. 공중부양 하셨어? 아 네 공중부양한 거 하셨습니다. 아, 그래? 네. 대단하신 분이야. 아니 근데 연곡은 막 진짜 막 일주일을 밤새 가서 밤새며 가사 쓰는 게 아니라 진짜 10분 만에 나오는 가사. 어, 어 저기 저기가 말을 하고 오빠가 이거 야 미안한데 내가 뭐 아 네. 야 저기 저기 형님 잔 비웠잖아. 형님 잔 한 잔 채워 드려야 되니. 이 새끼 똥꼬만 빨지 마. 하는 게 없노 자식이 자꾸 옆에서. 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족구도 한 잔 받겠습니다. 형님. 네, 형. 왜 족구야? 아, 예? 제 별명이 족구입니다. 족구. 족구. 근데 마법에서는 가수 쓴데 얼마나 걸려요? 그거 한 4일? 와, 4일 동안 가면서? 1절을 첫날 쓰고, 그 다음에 2절을 3일 쓰고, 4일째 3절 쓰고. 와, 4일. 빨리 나온 편이야. 진짜 시청자 여러분 믿지만, 그 스나이퍼 형님 그 가사도 뭔가 오묘하고 뭔가 시 같아, 맞지? 맞아. 너는 신세계 며칠 만에 썼어? 그거 내가 쓴 거 아닌데? 아, 누가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야. 아, 진짜로? 아, 예, 데뷔해서. 지금 버퍼 있는 사람들 거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로그인하고 방제 설정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토요일에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예? 뜨거. 아니까 그러니까 뭐 토요일이라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옆에 있는 철구가 약간 까불까불해도 저희 앞에서는 이제 대통령 뭐 예, 대통령이란 얘기 들을 정도로 너무 싸거든요. 뭔 소리 하십니까? 어제까지 강의하고요. 부산 강의 뭐 전국 강의 해가지고 부산 전국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예, 기재가 예, 철구가 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힙합계로 형님 힙합계로 따지면 아니요 에미넴 정도라고 예, 랩값 예, BJ계의 값 아, 근데 약간 그래도 형님 철구가 래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래 내고 이렇게 자꾸 이런 누가 어디에서 랩을 내서 이렇게 손에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어요? 힙합계 그냥 철구를 몰랐어 정말 몰랐고 그리고 나는 정말 미안한데 아프리카 TV에 대한 좀 약간 안 좋은 아~ 좀 약간 나는 내가 핸드폰 준비돼 좀 생각이 있었거든. 네. 왜냐면 이제 2006년 막 요럴 때는 막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 네, 그럼. 그래서 그런 선입견 있었지.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가지고 보고 살았는데. 네. 근데 이제 시청자 본방 보게 되면서 이제 보니까 재밌더라고. 네. 재밌더라 근데.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형 핸드폰 소리 말하면 안 들리지 않아? 이 정도는 들릴 걸? 이거 아니야 이거? 텐데? 한번 뭐 테스트 해봐야지 뭐. 뭐 냉면이나 밥 먹을 사람 없나? 밥 시켜봐. 아빠 아까 시켰는데? 아. 응, 잘 들린대. 여러분들 저희 소리가 작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켜진 거라 살짝 소리를 못 잡아요 저희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 가까이 땡겨가지고 3차만 나와야 돼. 너무 멀어서 하면 아이 근데 방금 진행이 안 돼. 안 돼서 바꾸니까. 이거 핸드폰 땡겨가지고 뭐 다 안 나오더라고. 너네는 방송 만약에 끝날 때 문제는 없다고. 끝날 방송이 안 되면요? 뭐 할 거야? 알바 뒤로 가야지. 네. 네. 전 철구 따라가려고요. 그때는 망할 때 따라가서 망했는데. 안 돼, 아까 철구 보면은 뭘 해도 먹고 살 놈이긴 해. 그런 거야. 뭘 해도 잘 될 놈이라. 아니, 그러시면 형 혹시나. 형, 이거 불이 너무 센 거 같아. 이걸 래퍼들이나 회사에다가
아프리카 TV 하신다고 할 때 뭐 무슨 얘기 안 나오셨습니까? 아 뭐 관심이 없죠. 그것도 뭐 들은 것도 없고. 아 형님이 대표 아니세요? 형님이 대표인데 뭐 아니 그래도 같은 뭐 예를 들어 회사에 있는 뭐 송래퍼님이나 이런 분이 나도 좀 껴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아 형님 약간 그 히트심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방금 나오는 거 말이지. 형, 봤어. 새로 방판 핸드폰 방으로 들어가면 돼. 형, 다 나갈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가 멀리서 떨어질 테니까. 안 나, 거실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어, 지금 좋대. 지금 부실해. 그러면 이렇게 말을 잘 들려요? 부실해, 굿.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형, 좀 먹어. 아, 이제 먹어. 빨리 앉아 먹어. 잠깐만. 고생이 많다 진짜. 저 형님이 약간 장비를 담당하고 약간 네. 이제 막 예를 들어 보면 카메라 담당하고 오디오 담당하잖아요. 약간 네. 네. 저희 19분 걸렸잖아요 여러분들. 19분 걸렸어. 형님 근데 막 형님의 랩을 딱 들어보면 약간 그런 게 많잖아요. 뭔가 이제 강력한 뭐 랩은 사장님, 소주 하나 더 주세요. 향기술 하나 더 주세요. 네. 아름다운 노래만 하고, 약간 자기 썼던 것만 하고, 약간 가난 뭐 스웨, 갱스 같은. 네. 그분이 내가 소망 없어. 얘기 잘했어. 지금 예. 앨범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 소파 한 번만 가요. 네네. 그 앨범 지금 너희들이요. 네, 거기 나오면 바라지고 금방 나와요. 마이너스 1집이요? 오늘 1집, 2집, 3집, 4집, 5집, 6집 이렇게 가져왔는데 1집에서 다시 마이너스 1집, 마이너스 1집 더 딥한 거. 네. 아, 그래서 그런 트랙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해서 이미 만들고 있고. 아. 소리가 작대. 이거 마크 센 게 아니야. 그러면 스테이션만 가자. 스테이션만 가. 괜찮아. 소리만 나오면 되죠. 반복이야, 이거 뭐야? 네? 이게 끝장이니까. 예. 난 형님의 트랩 그때까지 거의 없었잖아.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저희 가지고 첫 시도를 하시는 거네요. 아, 근데 트랩 비트는 지금 계속 쓰고는 있었어. 아, 쓰고 있었고. 그럼 니몰 앨범에 한번 나옵니까? 요번 앨범, 나는 내가 요번에 할 건 분배에 가깝고. 아, 분배. 정확히 분배이 어떤 걸 분배이라고 하나? 아, 이런 모르는 사람들.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 니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나는 뭐 인터넷. 아, 인터넷. 네, 알겠습니다. 아, 똑바리다, 똑바리. 야, 그런 거. 형님, 저는 모르니까 다치고 있습니다. 목이 구우면서. 형님, 아까 저 트럭이 어디 알아? 고향이 어디야? 저 경상도요. 그치. 맞아. 형님이 너 때문에 지금 근심 걱정이 많아지셨거든 지금. 먹고 있어. 잘 먹어. 많이 드세요. 어, 휴기가 역시 확실히. 네. 한잔 형님. 네. 같이. 아, 네. 우리가 진짜 엔키튼 앞에 형님과 이렇게 숫자를 기울일 수 있는 날이 온다. 아, 연예인하고 처음 먹나? 와, 진짜. 와. 영광. 형님 이제 뭐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형님이랑 거의 뭐 친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호영호제. 네, 호영호제다. 의영제다. 네. 야 형이 뭐라고? 아, 네. 그리고 목수님 뭐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형님 저희가 앨범 끝나고 마무리가 잘 됐을 때쯤 되면 혹시 형님 개인 연락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거 중요하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은 그 매니저분 한테만 이렇게 통보를 받고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너네들 내가 연락처를 주면 네네네 내가 막 시급도 없이 전에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 어이 그럼 나가죠. 그럼 나가죠. 예. 형님 요 형님 어 언제든지. 예. 아 재밌구만. 아, 형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회사 대표시고 프로듀서잖아요 어떻게 보자. 너무 현역 래퍼시지만 이거 알람. 네, 궁금한 게 형님 혹시나 철구를 소속사에서 데리고 있어서 래퍼로 앨범을 내준다면 진짜 그러니까 형님께서 프로듀싱 해가지고 철구를
한번 나 얘 괜찮은데 한번 키워볼 만한 정도의 지금 실력과 아니 왜 자꾸 실력을 물어봐? 네? 철도 스타일이 있어. 그렇지. 그렇게 그냥 내비두면 돼. 예? 내비두면 돼. 내비두면 알아서 경서 됩니까? 그럼. 아 예. 넌 네 스타일대로 그냥 살면 돼. 오히려 뭐 누가 커피 갖다 드릴게요. 잣대를 드리게 되는데. 네 스타일대로. 감사합니다. 예, 약간 형님 스타일이 그거네. 약간 실력이고 뭐가 일단은 내 자신감을 키워라. 내가 막 민망해하지만 창피하지 말고 뱉어라 뭐 약간 이런. 가장 중요한 게 내게 있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즐거워야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와 맞아. 즐거워야지 지속성이 생기고 지속성이 생겨야지만 실력이든 뭐든 향상이 되거든. 아, 와. 아, 저 진짜 울었잖아요. 형 그 쇼미더머니 그 명언 날렸잖아요. 이럴 거면 집에 가라고. 근데 형이 그랬잖아요, 명언. 이런 열심히 안 하면 집에 가라고. 한번 연습할 때도 딱 삐땀 흘려서 해야 된다고. 형님 오늘 저한테 하려고 했죠 그만. 아까 입이 나올 뻔하다가 참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지금 보니까 괜찮네. 아까 내가 좀 아, 저요. 저 근데 그건 놀이를 아예 안 해요. 놀이 말고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그거 말고는 활동적인데 그 못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 근데 잘 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다 뜯어 고친 겁니다. 얼굴이 괜히 죽습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말에는 고칠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입니다. 네? 딱 봐도 티나잖아요. 형님, 누가 제일 많이 안 고치셨을 것 같아요? 아, 제일 안 한 사람. 나는 난 다영감. 얼굴에 3천만 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복정관이 끊어가지고 다시 붙인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못생기게 한 거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는 효과야, 효과. 네? 저 어디 가면 형님 혼남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왜 형님이 어때서? 아, 나 말이야. 그러니까 형과라고 했는데 그럼 아, 왜?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생겼다는 거. 아, 왜? 아, 밥 언제 나오지? 밥 안 시켰나? 고기 너 고기 시켰는데 지금 좀 갖다 주세요. 아, 어. 재미있네. 이러면서 인연이 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요? 아, 그냥 웃겨서. 아, 진짜요? 근데 진짜 형님이 약간 점점 이제 만날수록 약간 철구에게 사랑에 빠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신 거 진짜로. 예. 얘네 민들 좀 그러고 있잖아. 멋있잖아. 우리가 3전 수전 다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거기에 갈채를 보내. 처음부터 잘 됐어. 아니요. 노력 있었기에. 식사 안 했어요. 저희 네. 주세요. 너 먹고 밥이 있습니다. 그쪽에 식사 안 하세요? 아예 안 해요. 네. 한번 먹어. 이렇게 다섯 명서 패밀리. 네. 네. 투로 네. 투. 저희가 이름 이글즈라고. 네. 맛있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청자들은 거의 다 중고생들? 아니죠. 아니 형님 19분 걸었는데 지금 7,000명이 밖에 없어요. 지금 되게 다양성이 많은데 요즘에는 아프리카에 뭐 당연히 중고생들보다는 없겠지만 뭐 50대 분들도 계시고 이게 비율이 나오는데 50대 40대 막 정말 다양하게 되세요. 정말 요번에 많이 배우고 있어. 재밌지 않아요 언니? 재밌어. 그래야지 누가 에너지가 좀 좋아. 맞아요. 아 진짜요? 아 뭐냐면 여기서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해요. 예. 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 좀. 그리고 좀 뭔가 좀 정리를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아 저요? 저 지금 최승희가 욕먹고 있습니다. 아니요. 왜? 너 그때 약간 이렇게 자기비하가 있어 자꾸. 아 캐릭터가 돼. 캐릭터가 있는데 이모 여기 목이 대장부인가요?
네, 제가 캐릭터 공기가 들어가니까 똥바지여 가지고 예. 똥 치우는 걸? 네, 청소 똥을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운전해서 철구 데려왔거든요. 네. 아, 그래? 매니저요? 네, 뭐 그런 거죠. 예. 올리자 이 젓가락. 아유. 나는 조금 몇 잔만 더 먹고. 예예. 예, 예. 네, 네. 아 네네. 네네. 네. 네, 애기 보러 가요. 아. 아. 애기가 몇 살이에요? 이제 15개월 됐어. 어? 16개월. 15, 16개월. 아이고 너 몇 개월지? 이제 3살. 와. 세사님이 이제 말하고 이럴 때 되면 지금 네. 내 얘기는 말하는 사람 못하고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남자야 남자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더라 아. 저희가 여러분들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저희 녹음할 때 제가 형님의 아, 그 왕자님에게 제가 기저귀 한 박스를 제가 제가 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 사동각이라는데 응. 저는 예쁜 옷을. 예. 저는 신발을. 야, 내 거 랩이나 열심히 준비해. 아, 예. 그거 저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야, 너 아직 분위기 파악 안 됐지. 넌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저는 호! 이런 거 마음 안 듭니다. 아, 그거, 그거는 잘하냐? 예, 그건 잘합니다. 호! 호! 예. 아니면 이제 음악 딱 끝날 때쯤에 이제. 예, 예, 예. 원래 이렇게 음감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구나. 아, 저희도 처음에 본 거예요. 예. 아, 네. 아. 아프리카 전체에서 크루가 하는 거는 또 최초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또 이제 아프리카 이제 DJ가 또 이제 음반을 낸 거는 철구가 더 최초고. 철구 밥 좀 먹어. 애들이 굶었냐고. 아. 아, 근데 잘 만들어야 되는데 미끄러져. 진짜 걱정이 크다, 내가. 가볍게 시작했다가 근데 진짜 오히려 저희보다 형님이 부담을 느낄 것 같은 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예능 쪽에 가깝잖아요 멤버 스타일이 근데 형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 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잘 안 나오면은 뭐 욕 먹는 거지 그것보다도 내 자존심을 좀 상하겠지 저희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올 테니까 저희한테 진짜 호되게 해주셔도 돼요, 진짜로 막 아니다 싶으면 막 뒤통수 때리셔도 되고 진짜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아. 아 분명히 맞게 되는군요. 예. 아 그런 건 아니고. 예. 진짜 연습 안 해오면은 화내겠지. 아. 철구야. 네. 저는. 결혼 생활은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 네. 왜? 그러니까 밥도 잘 안 차려주고 와이프가? 네. 와이프가 엄마 무슨 가정주부냐? 밥만 차려주게? 네? 원래 자고로 여자는 설거지 빨래 밥을 잘해줘 그거를 안 하니까 좀 스트레스가 받는 거지 왜 안 해? 네? 나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지금 이제 22인데 야 그럼 엄마 그, 그만큼 네가 감시를 해야지 예? 어? 네? 아이 무슨 형님 지금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 사람 인마 그 어리 그럼 잠깐만 애가 세 살이라고 세 살. 아니 어디로 그랬지? 스무 살에 스무 살에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 아기를 먼저 갖고 네.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결혼식을 11월에 예. 어 혹시 형님 11월 6일 날 뭐 하십니까? 11월 6일 모르겠어요. 어? 철구가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결혼식은 아니야. 예, 예, 예. 이게 좀 약간 먼저 아기를 낳아놓고 이제 결혼 생활 하다가 이제 식을 올리는 거야. 아는 게 지금 뭐 하는? 아니 그냥 여쭤본 거야 그냥. 청첩장 뭐 보내줘. 어! 헐! 헐! 아 갈게요. 어? 어디서요? 와! 인천에. 11월 6일? 아니 형님이 오신다면은 제가
차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예, 제가 예, 에스코트해가지고 아, 예? 원래 전문입니다. 저, 예, 용기사라고 들어오셨는데.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오, 축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 하나야? 네, 하나. 하나 더 안 나? 아, 나도 저도 맞고 싶은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이제 배가 부르고 뭐 이제 놀지도 못하고 또 이제 막 배도 많이 아프고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와이프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게 BJ라고 하거든요. 방송하는 사람을 와이프도 BJ를 이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예, 예, 예. 거기는 시청률이 좀 좋아. 아, 시청률보다 이게 좀 잘 나오죠. 이게 좀 잘 나옵니다. 그럼 됐네. 예. 그럼 막 그 파출부 쓰면 되겠네. 에? 가사 도움이 해주시는 거. 너무 막 그러지 마. 니 여자 니가 챙겨야지. 그렇죠. 니 사람 니가 챙겨야지. 이런 부분에선 되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사람 자기가 못 챙기면 네. 여기 챙기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저희가 챙기면 아니야? 와이프 못 챙기면서 여기를 막 미친 듯이 챙기고 있으면.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형님. 예. 뭐 양쪽 다. 예. 뭐 어디가나 쓰레기구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지 말자. 그래도 대하려고 돼야 된다. 네, 우리 좀 안 되네. 그럼 오늘은 이제 들어가서 지금 와이프랑 같이 이제 캠핑을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캠핑. 아, 그럼 글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때문에. 근데, 아니야. 근데 내가 사실 뭐 깜짝 했어요. 아, 그런 거.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고 이해를 해줬지. 근데, 맛있다야. 아, 나갑니까 형님? 이럴 때 또 한 잔이에요. 네. 자, 한 잔. 자, 아, 진짜 너무. 넌 결혼은 안 하고? 저는 아직 이제 29살인데 철수 보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아, 저희 보고 계속 하지 말래요. 예, 네, 저희 만날 때마다 이제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그럼 왜 이혼은 왜 안 하는 거야? 예? 이혼은 왜 안? 예? 그렇게 힘들면. 아, 아기가 있는데 또 와이프를 너무 또 제가 사랑하나 봐. 예. 네. 아니 이렇게 해도. 예, 네, 네, 형님께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실 때 철구가 가끔 와이프랑 방송을 하거든요. 한 두 번까지도 필요 없고 한 번만 보시면 아 이래서구나. 이렇게. 싸워? 예? 네? 장난 아니에요. 현금 아니고?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형님. 얘네는 쇼윈도 부부다. 예. 알겠습니다. 야, 수능 기간이면은 동갑인 거 아니야? 네. 어, 수영 동갑이야? 네, 얘랑 동갑. 형님 그러면 아직 술은 안 잡혔지만 가시기 전에 저희 음악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머리에 딱 들은 생각이 예.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대웅적인 스타일 하는 곡이나 아니면 진짜 스텝이 섞은 업스텝 예. 뭐 스클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류의 사운드를 조금 넣어서 강력하게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가이드를 해서 보내주면 그걸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붙여보면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철구가 좀 약간 찌글찌글한 것이 잘 어울리더라고. 예? 찌글찌글이요? 약간 우울한 거. 아, 약간 마법의 성 이런 거 부를 때 약간 감성적인 제가 감정을 찌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슬플 때도 많아가지고 감정이 표현하는 거는 어느 프로 가수들보다 제가 뛰어나는 것 같아요. 얘는 그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진짜 생긴 게 드라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긴 게 드라마.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는 게 있어요. 우여곡절이라니. 나도 그래. 하나 둘. 아, 너무 슬프 보여. 저요? 아, 저 안 쓸 거예요. 아니 그런 댓글 같은 거 많이 볼 거 아니야 어쨌든. 네. 어때? 그 방송을 하면 이제 그 방송 밑에 댓글이 쫙 생기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핸드폰으로도 쓰고요 컴퓨터로도 쓰는. 그럼 여기에다 대고 욕을 한단 말이야? 네. 지금 이렇게 올라와. 네. 야 스나이프 욕 한 번만 해봐. 잘하는데. 이게 이제 딜레이가 있습니다. 10초에서 10초. 우와, 언제나 형님께서.